아유, 어여 가서 자, 피곤한데. 에휴, 참. 아버지 때문에 네 일도 못 보고 너무나 힘들다. 엄마, 저 아까 아버지 갖고 오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온종일 잘 있다가 왜 그 시간에 자꾸 아버지한테 가고 싶었을까? 그게 뭘까? 그래, 그거구나.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끈이구나. 이놈아, 세상에서 저한테 축복받은 한 가지가 있다면요, 바로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끔은 골무 상처처럼 아프고 쓰릴 때도 있지만요, 건강하고 잘난 다른 아버지보다는 전 제 아버지가 가장 소중해요. 왜냐면 엄마, 제 아버지니까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 아버지니까요. 준호야, 빨리 일어나. 밥 먹으러 내려오랜다. 아, 내가 10분만 더 자고. 야, 빨리 일어나. 내려와서 밥 먹자. 진짜 왜 그래? 아, 너 여자친구 데리고 집에 왔었다면서? 너 형한테도 데리고 오기로 했었잖아. 아, 그거 워낙 형이 바쁘니까 그렇지. 야, 그래도 장가는 형이 먼저 간다. 그러니까 형 장가 갈 때까지 좀만 꾹 참고 기다려. 사고 치지 말고. 아유, 나 못 참어. 어떻게 참어? 아, 알잖아, 나 형처럼 그렇게 쿨한 성격이 못 된다니까. 난 말이야, 그 하트 그 자체잖아. 나도 내 열정을 주차하지 못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무리한 요구 하지 말고 형이, 어? 형이 좀 빨랑빨랑 서두르라고. 그래, 그러지 않아도 서두르려고 한다. 형 드디어 선보기로 했구나. 아, 잘했다. 내가 봤을 때 형은 그 연애 체질이 아니라 딱 맞선 체질이야. 맞선 체질 좋아하네. 야, 빨리 씻고 내려. 오늘 설슬 준비하러 장 보러 가야 되니까요. 차에 내가 쓸게요. 알았어. 너 나 따라다녀. 하루 종일 노릇해. 약속도 있고 바쁘걸랑요. 바쁘긴 네가 뭐가 바빠? 노느라고 바빠? 아, 짐꾼 달고 다닐 만큼 뭐 그렇게 살 게 많아. 간소하게 해. 아, 아버지 세뱃손님만 해도 몇 분인데요. 제 친구들도 못 보고. 예, 그 장작개비 같은 남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좀 데려와. 제가 데리고 올게요, 제가. 넌 입 다물고 있어. 나한테도 올 수 있으면 뭐라고 해? 네, 물어볼게요.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 거예요? 과일이면서 물들어온 것들 있지? 괜히 뒀다 썩히지 말고 절대 놀아 먹어. 초기산에도 주고. 일 잘하고 와. 그래, 잘하고 올게. 아이고, 신나구나. 마빡 닦았다. 아니, 할머니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세요? 아, 그럼 뭐예요? 이것들 뭐 하시게요? 얼른 채서방 내보내고 따라 들어와. 응? 아니, 어떻게 어머니 이거 복조리 만들어 팔 생각을 나으셨어요? 아유, 내가 어젯밤 머리가 시게 그냥 궁리를 했다. 기남이도 회사 관두고 이렇게 푼돈이라도 벌어야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이거 한 개라도 부지런히 얼룩얼룩 만들어서 해 떨어지기 전에 갖다 팔자. 한 개에 2천 원씩은 받을 수 있을 거다. 아유, 그래요. 이것도 저 한철 장사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시장에 나가서 뭐 좀 해볼 게 없을까 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 잘하셨어요, 어머니. 할머니, 2천 원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3천 원씩은 받아야지. 2천 원 받아가지고 수공값도 안 나오겠다. 어이구, 이거 사람인 게 양심이지. 이걸 어떻게 3천 원씩이나 받아. 할머니, 그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이고, 시끄러. 복달 안 할 소리 하지도 마라. 복조리는 그저 정성으로 만들어야지 효험이 있는 거야. 그냥 복 많이 줍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만들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복을 듬뿍듬뿍 주려고 그런다. 아유, 아유, 손대지 마라. 아유, 너까지 안 해도 돼. 같이 해요. 재밌겠는데요, 뭐. 아유. 아이고, 그래. 돈 버는 거 아주 그냥 재밌다, 얘. 해라, 해. 재밌겠네. 응. 어, 연정이구나. 그래. 공연도 잘하고 있지? 아. 뭐? 공구횡령이라니? 어, 잠깐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공구횡령을 했다는 게. 우리도 모르는 일이니까 형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 죽겠어. 누가 그래? 대학로도 선배들한테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 형이 몰래 공구횡령하고 회사 간도 나간 게 맞냐고. 너무 속상해 죽겠어. 왜 그런 소문들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 정말. 현정아, 형 공구횡령 같은 거 한 적 전혀 없으니까 너희들 그런 쓸데없는 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남은 공연이나 잘해, 알았지? 형 끊는다. 무슨 소문이고.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야, 기나마자 혹시 공금횡령이라 그러면 전세자금 그거 안 갚아서 나온 소리냐? 아니에요. 엄마, 저 좀 나가볼게요. 자, 그리고요, 저 아버지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하세요. 아셨죠? 사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 저 언제쯤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휴, 몹쓸 세상. 어쩌다가 내 손주가 그래 사기꾼 소리를 다 들어. 뭘 넋놓고 있어? 어, 이...